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유럽에서, 다른 아이는 미국에서. 두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만의 꿈을 갖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나라를, 전 유럽을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해주겠다. 그 일에 내가 정말 나의 평생을 걸겠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로부터 신앙 잘 교육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요, 내 인생으로 하여금 많은 분들에게 봉사하고 참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갖습니다. 두 사람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유럽의 아이는 일찌감치 정치계에 뛰어들어 몸을 담습니다. 미국의 아이는 육군사관 학교에 들어갑니다. 군인의 길을 걷습니다. 1933년 유럽의 아이가 자신이 평생 꿈꾸던 일이 눈앞에 닥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독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 후에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1944년 이 두 사람이 전장에서 마주합니다. 전 세계의 운명이 히틀러와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에게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11개월 동안 두 도감 내기는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1년 후에 히틀러의 자살로 전쟁 끝이 납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한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후에 대통령을 역임한 아이젠하워, 1969년 80세에 평화로이 눈을 감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합니다. 비전과 꿈은 철로와도 같습니다. 철로 위를 기차가 탁 나아가듯이 인생은 결국 비전과 꿈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전과 꿈이 중요하지만 바른 비전과 바른 꿈, 이것이 필수입니다. 잘못되거나 삐뚤어진 비전, 사리사욕에 근거한 꿈, 그렇다면 제 아무리 큰 성취와 성공과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에게 비전과 꿈을 부어주십니다. 비전과 꿈이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이와 인종과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 등이, 아하, 이 비전과 꿈을 받는 것에 상관이 없구나. 사람들은요, 인종과 나이와 자라온 배경과 환경, 이것이 때로는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또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비전과 꿈을 부어주신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하는 모든 사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75세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십니다. 또 엄청나게 좋은 땅을 주겠다는 꿈을 주십니다. 이거 땅 장사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러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남들은요, 이 나이 되면 인생을 정리한다고, 이 나이에 자칫 잘못하면 공든탑 다 무너지게 된다고 몸살이지 않습니까? 연금 설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여생 그냥 유유자죠. 백화점 다니면서 그리고 또 동네 카페에 앉아서 라떼 마시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과 꿈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있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위험천만한 그러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성취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은요 더 형편이 나빴습니다. 형 에서가 증오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힘과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훨씬 강한 에서를 야곱은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이거다. 36개 줄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에서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고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들판에서 외로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안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도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질이 궁상일 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이후에 야곱을 평생 동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비전과 꿈 때문에 그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야곱, 즉 교활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의 그 이름처럼 인간적인 본성이 그 속에서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능력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는 했습니다. 그 역시 결국 성취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갖게 된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아직 그의 인격이 미성숙합니다. 포용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저 자기가 받은 비전과 꿈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형들이 시기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미움과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버지 몰래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요셉을 지켜줍니다. 때때로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주인만 아님이 유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애굽의 우상들 섬기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들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는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영적, 육적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역시 결국 성취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과 꿈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신자들의 비전과 꿈은요, 그 근원이 다양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누군가 도전이 되는 사람의 영향력, 여기에서 비전을 캐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로부터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비전을 발굴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없는 비전과 꿈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질 않는 겁니다. 폄훼하거나 도매금으로 매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생의 꽃이 피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누리는 것들이 그들의 비전과 꿈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산업전선에서, 정치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뭐 하여튼 여러 다방면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불철주야 인생을 정말 불태우면서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죠. 혜택을 받고 도전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비전과 꿈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뤘어도 일시적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비전과 꿈은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극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그 힘과 능력과 용맹함이 출중한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 이 그의 비전과 꿈이에요. 그래서 참여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트로이 전쟁에도 그는 참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 오랜 세월 지난 지금 누가 그를 기억합니까? 누가 크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저 그냥 떠오르면 아, 되게 센 사람 이 정도. 그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을 때나 아, 아킬레스 있지 참 이 정도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비전과 꿈이 가진 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비전과 꿈은 오로지 이 땅과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화무십일홍, 붉은 꽃 열흘 이상 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온 산화가 풍경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성취와 업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 크리스천이 가진 비전과 꿈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비전과 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예요, 야곱의 예요, 요셉의 예가 아닙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크리스찬의 비전과 꿈이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의 꿈과 비전보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비전과 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김재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장로님은요 5년째 택시를 모십니다.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승객을 태운다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특징은 그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원래 택시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마음은 아, 내 차에 타시는 분들에게 내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친절을 다해서 이분들이 내릴 때에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아, 오늘 참 좋다 이러한 마음 가지도록 내가 서비스해야지. 근데 한 5일째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네가 언제 한번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더냐? 그때부터 안 되겠다. 승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장로님의 비전과 꿈이 됐습니다. 최대한 서비스를 잘하고 최선의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승객이 마음이 열리면 그때 넌지시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실타래 풀리듯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왜 승객에게 전도하느냐 화를 내는 분이 있죠. 별점 테러를 그냥 주는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예수 이야기하면 얻어맞을 줄 아세요? 막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여튼 서비스를 잘하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별점 5점 만점에 늘 4.5에서 4.6점 최상이죠. 최상이 그 별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이 비전과 꿈, 이 세상에 유수한 인물들에 비하면요, 사실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의 비전과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천국 갔을 때 스쳐 지나갔던 그 승객들 중에 누군가가 장로님을 끌어안으면서 천국에서 장로님, 그때는 제가 장로님한테 주먹을 휘둘렀고 별점 테러를 날렸고 그때는 제가 뭘 몰라가지고 화를 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택시에서 예수 소개해 줬던 듣기 싫어하는 내 얼굴 표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줬던 장로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수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천국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는 이 장로님의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별것 아닐 수 있는 것 같은 비전과 꿈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도 그렇게 작게 살고 싶지는 나는 않아요. 오케이,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을 주시면 그거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품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넣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요,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딱 붙잡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조선 선교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을 이룬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 같은 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나중에 위대한 대부흥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무디에게 복음 전할 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자기가 알았겠어요? 꿈도 못 꿨죠. 그냥 저 무지렁뱅이 저 예수님 모르는 저 무디한테 내가 전도해야지, 불쌍하다, 예수님 알려줘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엄청난 위대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줄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분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치계, 경제계, 문화예술계에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느냐예요. 갖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해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던 1차 대상,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 이들은 원래 배신자들이요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무섭다고, 나 죽기 싫다고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까지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 구원하는 위대한 비전과 꿈의 소유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비전과 꿈을 받는 과정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는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하셔서 비전과 꿈을 내가 발굴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책을 통해서도 아주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으면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방편은 여러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방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왜냐하면 우리는요, 끊임없는 죄성에 휘둘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의 유혹의 공격 대상들이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치받습니다. 막 그냥. 그럼 마치 안테나 부러져가지고 주파수 못 잡아서 지지직거리는 라디오처럼 성령의 세미한 우리를 향한 음성, 이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인도하심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내 안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나의 육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 비전과 꿈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이게 성령에 주시는 분별력으로 보면 이게 내 욕심에서 그냥 만들어낸 비전과 꿈인 거죠. 이걸 제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진짜 비전과 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소년 시절에 아주 그냥 지질이 가난한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관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꿈과 비전을 그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막 그냥
선교의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표어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붙여놓고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표어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가 Great Prayer, 큰 기도를 하라. 세 번째가 Great Expectation, 큰 기대를 품으라. Great Vision, Great Prayer, Great Expectation, 이 세 가지를 품으면서 그가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 선교의 꿈을 갖습니다. 나 인도 선교 나가겠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아니, 구두선공 주제에 뭔 소리 하는 거냐. 심지어는요, 그의 아내조차도 거절을 해요. 당신 지금 미쳤냐 이러면서 아내도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그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럴 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꿈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종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한번 더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과 꿈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